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제보를 받았는데요, 물가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몸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뭐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가 붙는데, 이게 어떤 벌레일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아서 혐오감도 들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종류일지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번 직접 가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 겸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한번 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야간에 나온다 해서 왔는데요, 오늘 같이 와주신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어 낚시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 루어타운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여기 도대체 그 어떤 특이한 애가 있길래?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이제 네. 많이들 무서워하는 물벼룩, 깨벌레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제 해질녘 밤이 되면 네. 사람이 돌인 줄 알고 막 온몸에 달려들었다가 또 물 밖에 나오면 사라지는 녀석이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 한 바로 나가서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달라붙을 겁니다. 확인해보시죠.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한 바로 가볼게요. 자 이동 중에 있습니다. 깨벌레는 그 물속에 있어야만 잡히기 때문에 가슴장으로 갈아입었고요. 아, 이해가 안 가네. 왜 물속에 들어가야만 나오지? 궁금하시죠?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 나타났다. 우와. 어 이거예요? 네. 오 엄청 많이 붙는다. 맞죠? 오 갑자기 엄청 붙어요. 아, 제 얼굴에도 붙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되게 작은 무언가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깨벌레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생명체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날아다니는 거? 이게 날벌레 플러스 깨벌레거든요. 네. 아 깨벌레들이 날아다니는구나. 날아다녀요. 이렇게 물살이 센데도 깨벌레가 지금 달라붙고 있고 한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가져온 유리공병에 좀 열심히 좀 담아볼게요. 잡고 있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컨텐츠 잘못 골랐다. 이런 젠장. 깨벌레를 잡아보자. 잡아서 퇴치해보자. 들어간 거니 뭐니 너네. 너도 들어가라 그냥. 근데 이게 없는 거 같아도 깨벌레 있어요. 지금 여기 한 10마리 넘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잡힙니다. 아 잡혀요? 네. 아 보이네. 깨같이 보이네 진짜. 이게 이렇게 작아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깨벌레라고 명칭을 칭했는데, 사실 그렇게 칭했지만 이게 정확한 동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봐도 동정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작은 벌레 자체를 동정을 사실 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금 날아다니는 게 이게 깨벌레거든요. 우선 얼굴은 지금 포기 상태예요. 지금 간지러워요. 가만히 있으면 순간적으로 또 붙어요 얘네가. 얘는 빨아먹는 것 같은데 나를. 아 갑자기 온다. 아 갑자기 엄청 와요. 어, 이거 보세요. 이게 깨벌레. 응. 나 무는 것 같은데. 자, 저 얼굴은 난장판 났어요. 얼굴 보이나요? 여기 보이죠? 자 오늘 뭐 많이 잡는 것보다 이 샘플을 구하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샘플이 잠깐 잡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채취를 했거든요. 저기 물방울에 애들이 갇힐 정도로 굉장히 연약하고 작아요. 프로님이랑 저랑 완전 야밤에 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깨벌레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기기피제 이런 걸로 안 된다면서요? 네 절대 안 되고요. 이게 심할 때는 이제 해질녘에 네. 어마어마하게 진짜 하얀 토시를 만약 입으면 거기에 하얀색이 안 보일 정도로 달라붙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나마 덜한 겁니다. 제 몸에 있는 것도 채취 좀 해주실래요? 제 몸에 더 많아요. 하얀색 옷을 입으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쵸? 네. 아, 나 진짜 귀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미친다니까요, 사람. 자, 여러분들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바로 깨벌레라는 건데 저희가 잡은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다시 물에 들어가야 돼.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충주 달천이라는 곳이고 깨벌레가 또 많다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쏘가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해질녘에 피딩타임을 노리기 위해서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고, 깨벌레가 많다고는 들었거든요. 여기 아저씨 여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그 깨벌레라는 거 많이 나와요? 네, 주변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나와요? 저 개 잡으러 왔거든요. 깨벌레를요? 아 여기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제 해가 지면은 그 녀석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긋지긋해서 깨벌레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질 못해서 동정은 힘들지만 한번 오늘 만나보고 싶어요. 팔에 다 붙는데요. 난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낱말인데. 오 진짜 있네요? 네 요런 애들이
오, 이거 마지막지 지금. 지금 붓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큰일 났구만. 아, 여러분들 깨벌레가 오 진짜 오 엄청 많아요. 저 혹시 죄송한데 채집 좀 해도 될까요? 네네, 꼭 가져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또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이신데요, 여러분 지금 깨벌레 채집 좀 할게요. 이거 깨벌레 맞네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 밝혀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잡으러 온 거거든요. 아, 저도 몸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서 계시고만 해도 붙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저희 구독자분께서 지금 깨벌레를 잡으라고 몸에 붙은 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한 열댓 마리 샘플로는 잡아놨고요. 더 필요하니까 제가 몸에 직접 붙게끔 하겠습니다. 저 그냥 이러고 있을게요. 들어오면은 바로 착착착착착착 잡습니다. 자, 깨벌레 기다리는 중이고요. 진짜 맨몸에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무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낚시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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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등장! 이 녀석 한 마리 등장했어요. 와, 근데 진짜 오긴 하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깨벌레거든요. 근데 저를 물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은 나빠요. 갑자기 멈추거든요 얘네가. 많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희한합니다. 들어가! 맞아 맞아, 도망가다. 아, 근데 담기가 너무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털면 들어갔고. 와, 징글징글하다. 이거 진짜 낚시하실 때 달라붙으면 진짜 스트레스겠어요. 낚시 못합니다 진짜. 와,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제가 싹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도 팔 내리시고 지금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들어갔네요. 지금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진짜 새까맣게 붙는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라서 많은 분들의 고충을 제가 한 풀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선 얘네는 잡아서 이제 복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잡은 후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보이시나요? 굉장히 작죠? 왜 깨벌레라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샅샅이 찾아본 결과 이름에 벼룩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벼룩 입벌레의 일종으로 보여지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물속 안에 사는 물벼룩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딱 어떻게 보면 단세포처럼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습니다. 물론 다리가 없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긴 더듬이를 가지고 있고 초롱초롱한 검정색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게 주 특징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이제 벼룩이벌레라는 친구들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얘네가 물가 근처에서 발견이 되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몸에 굉장히 잘 달라붙지만, 제가 아까 물속에서 넘어질 때 물이 들어간 지퍼백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입벌레 친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물에서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친구들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신기패로 퇴치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벼룩 입벌레 일종인 이 친구를 한번 부어볼게요. 혹여나 동정이 되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전문가분들 계시면 좀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것까지 보고. 오, 여기 날려다. 오, 날라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얘네가 굉장히 약하고 좀 그렇긴 해도 비행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비행을 해서 나옵니다. 물론 사람을 물거나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신기패 무향무미 이제 해충 퇴치제인데, 이 벼룩이벌레가 여러분들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명 깨벌레라고 많이 불려져가지고 많은 고통 속에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이 친구도 바로 해충입니다. 사람을 낚시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뿐더러 실제로 농작물을 갉아먹는 입벌레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갉아먹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입벌레 종류들이 먹은 거거든요. 무튼 그렇습니다. 신기패 구매하시면 이렇게 분필 형식으로 들어있는데, 무튼 여러분들 올해 세 번째 신기패 광고 여러분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해충들을 박멸할 수 있는데, 저는 바퀴 개미, 두 번째로 모기를 제일 싫어하는데 이 파리 모기까지 다 퇴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주의사항이 사용시 주의사항인데, 여기에 약품이 이제 데카메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해성인 건데 여러분들 이제 피부에 접촉하거나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구매하시면은 이 주의사항 꼭 읽어보시고요. 얘네들은 간단하게 한번 퇴치를 해볼 건데, 우선 이 신기패를 살짝만 긁어서 떨어뜨려 볼게요. 손톱으로 할게요.
끝. 자, 지금 보시면 입벌레들이 달라붙은 거 보이시나요? 아직 살아있죠?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딱 묻으면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아, 얘네가 왜 이렇게 다 눕혀져 있지?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요즘에 초파리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초파리가 많이 생기면 음식물에다가 이거를 어느 정도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좀 긁어놓으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없다가 데카메트린을 몸이 닿으면 이제 신경계에 들어가서 신경계를 이제 극한으로 자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막 격렬하게 많이 움직이고요. 바퀴벌레도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 신기패 앞에서는 바퀴벌레도 금세 박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해서 쓰시게 되면은 몸의 일부분에 살짝만 긁어놔도 아마 이 입벌레들이 몸에 닿았을 때 계속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툭툭 떨어지던지 아니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물속 들어가시기 때는 이 신기패가 물에도 녹기 때문에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생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극소량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꼭 유념하시고요. 자, 지금 1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로 한 5분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약 2분 정도 흘렀습니다. 보시면은 움직이기는 하나 지금 다리를 오므리고 죽은 아이들이 더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확대를 해도 제대로 찍히지가 않죠. 그래도 확실하게 벼룩 입벌레 일종인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종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무튼 이런 식으로 이 신기패는 굉장히 다양하게 살충 효과가 있어가지고 다용도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들고 다니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마지막 신기패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아, 이 사진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어서 너무 궁금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는 뭐 별건 아니었지만 정확한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상생활에서 해충으로 불편함을 겪으실 때 한 번씩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Thank you.